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77페이지 소멸시효로입니다. 드디어 입문과정 기초강의의 마지막 시간이죠.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은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기본서 강의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좀 보려고 합니다.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시험 문제도 많이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오고 또 아주 잘 틀린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은 기초 강의니까 기본 개념을 잡는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멸시효의 개념부터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일정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불행사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요게 핵심이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소멸시효다. 이렇게만 잡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좀살좀 붙일게요. 첫째, 일정한 권리,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가 뭐냐? 채권과 용익 물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권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인데 채권은 원칙이 10년입니다.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인데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10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용익 물권은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용익 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용익 물권 행사가 가능한데도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익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인 거죠. 아무튼 소멸시효 권리는 채권과 용익 물권입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채권이면 10년, 용익물권이면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만 설명 드려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둘이 그렇고 그런 연인 관계. 근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갑이 을에게 카톡이 왔어요.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아니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돈까지 빌려달라고 지랄이야. 해가지고 빌려주기 싫었는데 하도 지랄 걸리길래 을이 갑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근데 오빠 이 300만 원은 12월 30일 날은 꼭 갚아야 돼. 12월 30일 날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을인 갑에게 300만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게 되는데 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기산점은 12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되는데 을이갑에게 300만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돈을 받기로 했다면 12월 30일이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12월 31일부터 소멸 시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기산점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둘이 재수없게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을은 갑으로부터 돈 받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받더라도 그 돈이 그 돈이고 쌈짓돈이고 또 의미도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혼인하게 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를 않아요. 소멸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과 을이 30년 동안 혼인 생활하다가 30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30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30년이 지난 후에도 오빠 천연책에 빌려준 300만원 갚어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아니면 둘이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으면 12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가지고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고요. 10년이 되면 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을은 갑으로부터 300만 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9년째가 됐어요. 그 을이 알아봤더니 1년만 더 지나게 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돈을 갚으라고 권리를 행사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따라서 돈을 갚으라고 9년 됐을 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또다시 이때부터 10년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새롭게 뭐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개념 간 잡히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문제는 소급표가 있어요. 기산점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나면 10년 됐을 때 채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12월 31일로 소급해서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원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이자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 시점을 소급해서 소멸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될 것은 주장 입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고 11년이 됐어요. 11년. 그래서 을이 갑에게 300만 원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11년이면 1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갑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주장을 해야지만 비로소 고려해 주는 거죠.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펐는데 성년이 되고 나서 십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성년이 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뭐가냐면은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그냥 신경 안 냅뒀더니 나중에 보니까 확증이 돼서 돈을 갚으라고 하던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 줍니다. 만약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 기간. 다시 말하면 법에서 특별히 따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권리의 행사 기간 이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권리의 행사 기간 이러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제척 기간의 권리는 권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 형성권 등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요. 교재 볼까요? 27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제척 기간의 의의가 나오죠. 그래서 1. 권리의 존속 기간이다. 그래서 제척 기간은 권리의 존속 기간, 권리의 행사 기간을 우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넘겨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뭐냐면 형성권이다.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다 뭐죠? 제척 기간이다. 해가지고 판례들이 나오고 판례들은 결국 뭐냐면 이 권리는 형성권이므로 소멸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게 판례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제척 기간의 법적 성질하고 우측에 보면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일단 제척 기간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뭐 10년짜리도 있고 뭐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또 추징하는 3년 취소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뭐 점유권 행사 기간은 또 1년 또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또 6개월짜리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제척기간은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이죠. 자, 소멸시효는요. 정지사유가 있다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또 소멸시효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중단시키면은 계속해서 중단시키면 10년, 20년, 30년 지나더라도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해요.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는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제척 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질 않는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제척 기간은 완성된 거고 더 이상 그 형성권은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제척 기간은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소급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척 기간이 완성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제척 기간이 완성된 때부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고 소급효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주장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기간이 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별하기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 채권이나 용익물권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형성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소멸시효는 정지,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만 제척기간은 정지, 중단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그 기간만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고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급효가 있다는 점, 또 재판에서 문제가 됐을 때 소멸시효는
주장을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제척기관은 소급효가 없다는 점,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 준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280페이지 옵니다. 소멸시효의 요건에서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그러면 채권과 용익물권 이외의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네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1번 소유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번 상린관계사의 권리나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번 각종 항변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번 담보물권, 5번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뭐에 걸려요?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6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자유롭게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다음 넘겨보시면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 점유 취득 시효한 등기청구권도 채권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소멸시효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다음 부칙 문제는 볼 필요가 없죠. 자, 283페이지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와요. 2020년도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그럼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자, 1번 점유권, 2번 유치권, 3번 주의토지통행권, 채권도 용익물권도 아닙니다.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도 청구권이죠. 채권도 용익물권도 아니에요. 답은 5번이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채권이죠. 이거잖아요.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권 있는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거든요. 그 다음에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써서 보증인이에요. 근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병이 보증인이 을에게 대신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이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내가 너 대신 돈을 갚았으니까 돈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구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죠? 구상권인 거죠. 이것도 뭐죠? 채권입니다. 그죠?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채권이니까 10년간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그다음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해가지고 1. 소멸시효의 기산점. 자,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된다.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권리 행사 가능한 때에서 166조 1항이 있습니다.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각종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가서 쭉 나오고,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결론적으로 암기하시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죠?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쭉 넘어갑니다. 가지고 288페이지에 소멸시효에 경과할 것.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고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다. 이죠? 네, 3년짜리, 1년짜리 나중에 볼 거고, 용익물권 몇 년입니까? 20년이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는 3년짜리거나 1년짜리도 만약에 판결 등으로 확정이 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90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소멸시효의 중단이 나와요. 자, 이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중단 사유는 결국은 뭐예요? 권리 행사인 거죠. 자, 그러면 자치카드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요. 자,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 중단되는데 권리의 행사로 판단되는 것이 뭐냐? 1. 청구.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죠? 뭐 재판상 청구인지 그건 나중 문제고. 2번.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권리의 보전이죠. 행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3번. 승인인데 채무 승인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한 것, 채권자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서 소멸시효 뭐합니까?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우측에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렵긴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와 297페이지 오게 되면 소멸시 중단의 효력이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10년짜리면 또다시 10년이 또 주어지게 된다. 이 정도인 거죠. 자, 299페이지 소멸시효 정지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얘기죠.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그걸 우리가 정지라고 한다. 자, 시효 종지 사유 가지고 1번 제한 능력자의 시효 연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미성년자예요. 예를 들어서 6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설날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뭐라 하냐면 너 할아버지한테 얼마 받았어? 10만 원 받았어. 그러면 너 그거 엄마가 보관해 줄게 해가지고 10만 원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져갔어요. 못 받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것을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아이가 14년이 지나가지고 19살이 돼가지고 성년자가 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엄마 나 어렸을 때 10만 원 뺏어간 거 나한테 내놔 라고 채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멸시효의 정지인 거예요. 물론 무제한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법 좀 읽어볼까요? 179점.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 능력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조금 다른 내용인데 같은 비슷한 취지입니다. 2번 부부간의 권리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180조 1항은 방금 187조 1항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 187조 1항이네.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 능력자의 권리. 10만 원 받을 돈 있잖아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 대리인 취임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냐 한다. 이해되시죠? 이 항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번 상속재산 이겁니다. 자, 상속인이 결정이 돼야 채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그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또 아니면 상속인이 없다면 그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181조 보시면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 승구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멸시효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아무튼 상속인이 누군지 결정에 대한 채권 행사가 가능하니까 상속인이 확정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죠. 확정되고 6개월인 기간이 또 추가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넘겨보시면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입니다. 시효정지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천재지변 기타 사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난리인데 그때 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때는
1개월입니다.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1개월 동안은 스물쉬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률 효과에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기본적 두 가지인 거죠. 소급효가 있다. 따라서 기산전후 소급해서 소멸소요 권리 소멸의 효과가 있고 또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기본서 강의할 때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입문과정, 기초과정을 끝냈고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기본서 강의에서 맨 처음으로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거예요. 뭐 합격하는데 가장 지름길은 뭐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의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도 저의 강의에 맞춰서 쫓아오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굳게 믿습니다. 자 그동안 강의 들어서 고맙고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